현역 때는 울었어요. 재수 때는 울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삼수 때는 옷장을 치면서 울었어요. 이거 못가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열의 단계로 올라가요. 민우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계속 쳤어. 그러니까 난타를 해 그냥. 아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와 미쳤다 날씨가 오늘 너무 추워 부랴부랴 코트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웬 보라색이죠? 13년 전에 샀나? 세대 기록이에요 아 오늘 컨텐츠 대비해서 아주 매우 영리합니다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라 일단 오늘 이제 2020 아 이게 여러분들 2020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7시 37분인데 지가 다 나왔을 겁니다 이제 부랴부랴 채점을 하고 아 제 과거처럼 울거나 아 라군에 이제 개성을 써야 되나 청소를 써야 된다 이런 포스거든요 지금 논한 대학 플렉스 사실 일단 B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선선선영과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대학 가기 전에 혹은 대학교에 막 들어가서 어떠한 이제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일단은 1415 재수생이에요. 두 번 봤어요. 성적 공개 가능합니까? 아, 1415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415, 1호하고 차이가 좀 심하나? 어, 좀 있죠. 한국사 3등급이었어. 저도 3등급이었던 거. 나도 나가리였고 강민성. 맞아 맞아. 아, 대학 가서... 강민성 따라할 수 있나요? 강민성은 왜냐면 아, 하고 있어. 강민 아직 못 봤어요. 들어올 줄 몰랐는데? 편집. 아니 아니야. 아, 아무튼. 어, 볼까? 어, 볼까 얘들아? 뭐야? 어. 뭔지 알아요? 뽀까? 뽀까? 무슨 얘기가 몰라 아, 1사 때 3등급이었는데 1호 때는 거의 올리등급 완벽했어요 정시를 고려대학 경영학과를 플렉스했습니다 1호 때는 그래서 제가 한국사 못해서 한국사 안 갔어요 서울대 포기했어요 아 끝나고 뭐 했어? 어 1사 수능 때 일단 들어가서 울었고요 미안 나도 울었어 주먹 손 놓고 이렇게 울었고 오케이. 엄마 아빠랑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거 망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성적 안 좋대요. 꼭 미를 봤나요? 사실 1사 때는 막 애들이 놀러 가자고 했더니 남는 게 시간이니까 막 놀긴 놀았는데 막 재밌게 놀지 못했던 것 같아. 왜냐면 막 얘는 막 서울대인데 서울대생이야? 난 재수생인데. 워낙 저희 학교 친구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 진짜. 바로 학원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고 선생님 종목 저는 이제 양재대성 이렇게 각방생활을 하게 되고 따로 이제 그 다른 테크 트리를 타게 되고요. 거기서의 또 러브라인. 자기가 벌써 이런 얘기하네. 아, 이미 노출이 됐어. 내 선로 뱉었어. 일단은 1사 때는 그랬고 1호 때는 상당히 행복했던 되게 잘 봤거든요 사실 1호 수능 끝나고는 막 그런 고민했지 연대 쓸까 고대 쓸까 아 연대에서 네. 그럼 고대를 보는 이유가 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를 더 우선시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사탐으로 해야 되는데 연대를 쓴 애들은 이제 제2외국어로 대체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 어 편집하고 다시 가자고 아 다시 아 이거 다시 연대 경영이 아니라 고대 경영을 지원한 이유는? 저는 이제 고대가 더 좋았고 고대랑 더 잘 맞는다 생각해가지고 그 편집 전하고 둘 다 갈 거야 여기서 잘릴 거야 결과도 나왔고 고대는 가서 고 사이 때 그러면 아 그때 제가 뭐 했냐면요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아 이게 너무너무 후회되는 게 그때부터 알코올릭 그때부터 중독자 그러니까, 간은 괜찮으세요? 약간 그 별주부라서 맡겨놓고 아 미쳤다 여기 잘하드리 보신다고? 아 잘합니다 방송 토끼의 간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만나면 보통 술을 먹으니까 고등학생 때는 보통 친구들 만나면 영화 보러 가고 스티커 사진 찍고 노래방 가고 막 이랬는데 아무래도 성인 되고 나서는 아, 친구들 그랬겠다. 만나면 무조건 술을 먹는 편이고 위를 또 빠우시는데? 아 내가 쳐야 되는 드림 네가 쳐 아 축하 드림마저 뺏깁니다 선생님 이제 입지가 구독자 뺏어가기를 해버려요 저 요즘 방송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 컨텐츠 당신은 뭐 하셨어? 당신은 컵분 정도 물어봤어 이거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너는 일단은 성인 된 상태에서 수능 끝났을 때 그게 달랐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인 돼서 대학 가기 전에 술을 그냥 바로 퍼마시네 겁은 안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편집 중에 저는 일단은 사실은 한 시간 분량이고 다섯 번 얘기해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울고 울고 또 울었어요 계속 울어버려 크라잉 베이비였어요 이렇게 수능의 기절이 다가오면 너 막 울쯤해? 아 아파요 꿈에서 악몽 나와버려요 수능 주문이 생겨서 이날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이제 마음이 그래서 오늘 이제 촬영으로라도 달래려고 촬영한 마음이 안정이 돼 하... 글쎄 재수 때 끝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바로 노래방 갔어요 여자친구랑 아 그리고 120일 더 살다가 깨졌고요 갈 때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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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친구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상이 좁아요. 어쨌든 그 현역 때는 여러분 짧게 치면은 현역 때는 울었어요. 재수 때는 울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삼수 때는 옷장을 치면서 울었어요. 이거 못가요?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열의 단계로 올라가요. 민우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계속 쳤어. 그러니까 난타를 해 그냥. 진짜 그런 포스였고요. 사수 때는 웃음이 나왔어요.
코리안 조크. Let me do it again. 원선해 버리니까 아, 지금 드립터서 즐겁습니다. 왜냐면 4주 때는 사실은 저 수술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공부를 가장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플렉스 할 수 있었고요. 5수 때 보고는 아 큰일 났다. 왜냐면 그때 성적표 동기는 했지만 그 당시 9평 때는 이제 정시로도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수능 또 국어 때 이제 그, 그 고사장 가자마자 들어가고 40분 택시 타고 40분 택시 타고 아 이게 또 말투가 좀 강남 교육청 교육청에서 그게 주소지 주변을 배정하는 하필 그 주소지 양끝과 끝 서울 부산 해버리니까 이게 택시 타고 40분 반포 쪽으로 그러니까 수서에서 도터까지 가봐 새벽 6시는 7시에 출발인데 여러분들 7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 앞에서 애들이 난타를 치고 있어. 와 거기 학교 응원하고 있었어. 걸어가는 국어 땅 예열지문 풀라고 하는데 감독관 들어와 버려. 국어 했는데 5시 방향에서 발이 떨어. 첫 지문부터 안 읽고 수락상 지문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수능 끝나고는 아 그때 끝나고는 사실 뭐 했나요? 가장 친한 친구는 찜질방 가고 못했다. 왜냐면 무등태가 있어. 가뜩이나 55kg, 54kg 줄어버려. 1kg가 싸요. 때가 찜질방 갔다고? 찜질방 나 되게 자주 가. 강남역 거기 찜질방 아는데 근데 새벽 3시 계속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풀고요. 계속 계획 짰죠. 대학 가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진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됐고 이런 것들 좀 계획 짜고 좀 그 이랬어요. 계획 유튜브도 있었나요? 10만 유튜버도 있나요?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제가 BJ가 원래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 아프리카 사실은 유튜브는 편집이 필요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편집자 성을 만나서 이렇게 될 수 있었고요. 우리 대학 듣고 이제 썰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시청자분들한테 2020 수능을 친 분들한테 이제 뭐 하면 좋은지 대학을 뭐 들어가 직전이나 들어가 초반기에 새내기로서 타이틀을 가졌을 때 뭘 하면 좋은지 이런 걸 좀 추천해보는 시간.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네네. 나는 지금 면허가 없어. 아 근데 나도 없어. 뚜벅뚜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아, 면허가 그러네. 없어. 그러네. 나 뭐 했냐? 뭐 했냐? 그러니까 면허를 따는 걸 진짜 추천하는 게 그게 언젠가는 해야 돼요. 지금 딱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도 싸지고. 탈 일이 없고 요새 너무 아끼고. 아니야 근데 서울 요즘 경기, 그 네. 전동 킥보드 알지? 그거를 타고 싶은데 맞아, 면허가 맞아. 없어서 못 타. 딱 말할게. 나 그 콘텐츠 그라야 되는데 그 면허가 필요해. 불법이니까 계정 삭제당. 어쩔 수 있는 좋은 지점. 면허를 빠삭. 나 생각났는데 제가 재수 끝나고 영어학원을 끊었거든요. 이게 한국인 종특인 게 뭐 공부가 끝나면 뭔가 해. 그쵸. 그게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억제는 거. 갑자기 대학원 영어 잘해야 될 것 같아서 파고다를 가서 강남역에 너가 이거 너 껴야 될 두 번 갔다고? 결제해서? 약간 헬스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생각할 게 그러니까 술 담배는 저 안 하고요. 새내기 때 일단은 저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늘 머릿속 대비하고 있었지. 상상된 장면들 나에게 대화하면 어떻게 하지? 삐빅삐빅삐빅 몇 년생이세요? 안녕 24살 김민호야. 네? 이런 건 이제 상상으로 여러분 혹시나 N수생분들은 상상으로 그거를 입학 전에 좀 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이게 뭐 번호로 공지가 옵니다. 뭐 나와라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쏟아지면은 N수생분들 조금 나가죠. 처음에 나가서 확 나타나는 것보다는 처음에 조금 나가서 다 같이 어색한 분위기 나중에 가면 너만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너만 어쿼드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좀 나가죠. 어차피 다 같이 어색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의 나이를 받아줄 거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 재테이션 굉장히 어색. 처음에 들어갔어. 아 그래? 굉장히 로그하게 들어가고 조세호야 무슨 그러니까 대답만 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때 너 무슨 울프 컷이야? 또 나오는 울프 컷. 아 그게 이제 그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디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괜히 지디 따라야 되겠네. 김병수가 됐어. 그 영상 보시죠. 솔직히 세상과는 어울린 적 없어 홀로였던 내게 살았다운 이 영상 그 배댓이 형 시우피 근데 머리는 왜 저래? 왜 그랬어? 두 번째 머리 스타일을 바꿔라! 3월 이후에 뽕병치 하지 말고 그 전에 한번 해봐. 그리고 기르고 가. 대중들이 못 받을 것 같은 대중들한테 위압감을 줄 거면 미리 잘라. 연두색으로 하든가 바로 기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반 반반 새로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말고 아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뭐 이제 이런 말은 또 꼰대가 잘할 것 같긴 한데 라떼는 말이야 from the latte's horse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게 돈도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술 마시면서 취하는 사이는 딱 술자리에서만인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딱 말 마이너스 통장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셔버리니까 거의 술을 이제 너무너무 미리미리 많이 마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때 책 읽고 제가 못해본 걸 해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너무 고생했고 저희 다 파이팅 합시다. 본인한테 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선선선형의 또 사회생활 그녀의 미래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미 이리였습니다. 아니 아 이거 일부러 하는 거지. 여기 입속으로 아웃풋 들어가게. 근데 방금 진짜
오케이, 아, 잠깐만.